코로나19가 유행 종식을 선언한 지 1년여 만에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7월 한 달간 코로나19 환자가 13배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약국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추세지만 치료제는 동이 났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보건소에서 수급받게 되는데 치료제 품귀 현상에 언제 약이 들어올지도 알수 없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20개를 신청을 하면 하루에 한 개가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수량이 부족하고 있고, 그 수도권은 그나마 좀 나은데 지방이 이런 현상이 되게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종식이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시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긴 하죠. 근데 뭐 이제 일상화됐으니까 독감처럼 좀 조심하자는 그런 나 자신을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라서. 경남도 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7월 첫째 주 5명에서 7월 넷째 주 66명으로 한달 사이 13배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 8월 사급 감염병으로 조정돼 경남에선 병원 12곳에 입원 환자만 집계하다 보니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아마 신고된 경우는 대개 아마 입원을 했거나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제제를 치료했던 환자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만 환자가 없는 상태에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피부가 되는 그런 위기감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8월 말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기침과 38도 이상의 열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병원을 찾아 조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